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선거 때마다 살고 계시는 지역에 따라서 이제 투표하는 그런 그 후보도 다르고 안건도 무척 다릅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모든 분들께 해당되는 캘리포니아주 주민 발의안이 있고 또 이 가운데 일부는 뭐 의료와 관계된 것이라든지요.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민족학교의 김용호 디지털 디렉터 연결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주민 발의안에 대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주민 발의안 여섯 가지를 항상 이 주민 발의안 나올 때마다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어떤 것 읽어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든 것도 있어서 이 김용호 디렉터 모셨습니다. 한 가지씩 이렇게 좀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 주민 발의안 1, 그 워러본드에 관한 것부터 얘기해 주세요. 예, 주민 발의안 1번은 현재 캘리포니아 가뭄이 심각하기 때문에 수질 보호 그리고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사 프로젝트를 벌여서 그래서 이제 그런 수자원 프로젝트, 이제 저수지 건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수자원을 확보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 돈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71억 달러에 달하는 공채를 정부가 빚을 지는 거죠. 발행해서 이제 그 자원을 충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찬성과 반대는 어떻습니까, 대강? 예, 찬성하는 측은 현재 가뭄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대 측에서는 특히 환경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서 저수지를 건설하는 것은 이제 환경 운동 측에서 오랫동안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나타냈기 때문에 저수지 말고 대안적인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된다. 하고 이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자연과 달리 또 그 캘리포니아가 돈이 모자랄 때도 있으니까 주민 발의안 2에 대해서 설명 듣겠습니다. 예, 주민 발의안 2번은 주정부 예산이 현재 이제 거의 10년 만에 10년 이상 만에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주정부 예산이 오랜 기간 동안 적자이고 계속 이제 서비스가 삭감되고 그러고 있었죠. 그래서 이 주민 발의안 2번은 현재 흑자액에서 1.5%를 저축을 해서 그 예금을 불황 대비용으로 캘리포니아 주정부 예산이 다시 적자로 돌아선 때를 대비해서 비축을 하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 측에서는 주정부의 예비기금이 이렇게 비축돼야지만 책임있게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대 측에서는 아직 교육이나 복지 서비스가 온전하게 복원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비축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 발의안 45와 46이 이제 그 건강, 의료에 관련된 것인데 45는 미 전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주민 발의안 45번은 건강보험료를 인상할 때 관련 이제 여러 가지 규제들을 적용해서 그래서 캘리포니아 보험국장 그리고 관련 위원회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공청회까지 통해서 그 보험 인상이 왜 필요한지 보험회사 측이 이제 증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게 승인을 받아야지만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네. 찬성하는 측에서는 지금 보험료가 인플레이션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중산층과 서민층에 이제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그래서 잘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고 반대 측에서는 보험국의 권한이 지나치게 늘어나고 그리고 규제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험 산업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라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46은요? 46은 의료 과실 소송이 있을 경우에 현재는 보상 한도가 15만 달러인데요. 그 보상 한도를 100만 달러 올리고 그리고 의사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약물과 음주 검사를 해서 이제 그 관리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이제 현재 의료 과실 보상 한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의사가 부주의하게 수술을 한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 측에서는 이렇게 이제 올리면은 이런 이제 보상비를 노리고 그 책임 소재가 불명한 경우에도 변호사들이 이제 환자들을 부추겨서 소송을 걸 것이고 그러면은 점점 이제 의사나 병원 측에서 소송에 대한 이제 대응을 방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비용이 증가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런 증가한 비용은 환자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내용이 아니라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발의안 47은 제가 여러분들 광고 들으시기 전에 이 형량 아웃 삼진법과 연관시켜서 말씀 잠시 드렸더니 김용호 민족학교 디렉터께서 정확한 설명은 아니십니다 하셨어요. 주민발의안 예. 47 그 형량 개혁 이 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가 이제 너무 가혹한 형사 처벌 제도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많이 도입을 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삼진아웃 제도죠. 그래서 그런 이제 제도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고 코미디 단체들이 이런 제도를 개혁해서 좀 사람들이 많이 기회를 주고 특히 이제 사람들이 한번 실수했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갱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47번 내용은 현재 범죄가 중범죄와 경범죄가 분류되어 있고 그리고 중범죄는 폭력을 수반하는 범죄와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범죄로 나뉩니다. 그래서 폭력 수반하는 범죄는 무슨 강도, 살인 이런 거고요.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것은 도둑질 이런 것이 이제 폭력 수반하는 게 있는데 일부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범죄를 중범죄에서 경범죄로 분류를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1년 되면은, 이하 징역 되나요? 그럼 네. 그렇죠. 네. 네, 징역이 이제 좀 더 완화되고. 그리고 이제 주교도소로 가는 게 아니라 카운티 교도소로 가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좀 더 형량이 가벼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에는 도둑, 수표 바운스, 돈 위조, 개인 마약 복용 이런 것들이 이제 분류가 변경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교도소가 현재 비용이 아주 많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 교도소 운영하는 비용으로 10억 달러 이상을 많이 지출하고 있어요, 매년. 네. 그래서 이 돈을 이제 절감을 해서, 현재 이제 이 줄어든 비용으로 교육과 그리고 범죄 예방, 이런 내용에 투자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주민발의안 47번입니다. 그래도 뭐 경찰과 검찰은 뭐 이 반대하겠는데요? 예. 그래서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제, 교도소에 투자하는 것보다 우리는 교육과 복지에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찬성을 하고 있고요. 네. 반대 측에서는 작은 범죄부터 처벌해야지만 이제 큰 범죄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 주민 발의안 48. 뭐 일반인들과 크게 연관이 있는 것 같지 않게 보여지긴 하지만 미국적인 예. 주민 발의안이더군요. 네. 예. 주민 발의안 48번은 다른 내용과 좀 다르게 주정부에서 통과된 내용을 다시 주민투표에 붙이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주민발의안이고요.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 여러 개의 이제 인디언, 미국 원주민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 보호구역에서는 이제 교육에 대한 접근도 좀 낮고 그리고 일자리가 충분치 않아서 주로 관광과 카지노 산업이 이제 주로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정부와 두 개의 미국 원주민 지역 사이에서 카지노 관련 협약을 하나 맺었습니다. 그래서 협약 내용은 마데라 카운티, 캘리포니아 중부 프레스노 인근에 있어요. 네. 마데라 카운티에 카지노 하나 신설하고 대신 다른 곳에 신청되었던 카지노, 훔볼트 카운티에 신청되었던 카지노는 건설하지 않고 그러니까 카지노 한 개 짓게 한다는 내용이 이제 협약의 내용이고요. 주민발의안 48번은 이 협약을 주민 찬반 투표에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찬성하면은 주정부와 이제 협의한 내용 그대로 이제 실행이 되는 거고 반대를 하면은 이제 이 협약 내용이 거부가 되고 주정부와 그 원주민 지역 원주민 부족과 다시 협상을 해서 카지노 관련 협상을 다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민족학교 김용호 디지털 디렉터였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방송으로 운전을 하면서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여러분들의 그 투표 용지에도 또 자세히 설명이 돼 있으니까는요. 좀 이제 자세히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4일이 그 투표인데 그 사이에 유권자 등록 마감됐고 지금 이제 그 우편 투표들 하고 계시잖아요. 하시는 네. 분들께 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같은 것 있으시면요. 예. 그래서 저희 한인 커뮤니티가 이제 전반적으로 점점 선거 투표율이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은 커뮤니티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후보들이 한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특히 우리 한인타운 주 하원 선거에서는 많은 한인분들이 이제 선거 관련 전화를 받고 있고 이런 것들 이제 저희 커뮤니티 정치력이 더 신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도 많이 투표를 해주시고요. 언제든지 문의가 있으시면요. 저희 민주학교로 문의하셔서
투표소 위치 또는 이런저런 내용들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네, 민족학교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예, 저희 민족학교 전화번호가 323-680-5709,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으로도 문의를 받고 있고요. 카카오톡 아이디 API보트로 이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가 잘 안 들렸는데요. 아, 예. API 보트, BOTE. 네, 투표할 때 APIVOTE가 카카오톡 예. 아이디고요. 우편 투표는 뭐 3일까지 하면 되는 거죠? 예, 11월 3일까지, 11월 4일 날 선거 날까지 도착하면 되고요. 그래서 3일날 보내셔도 되고 아니면 좀 더 안전하게 11월 1일 토요일까지 보내셔도 됩니다. 민족학교 김용호 디지털 디렉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민 발의안 1, 2, 45, 46, 47, 48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자세한 것 여러분들 다시 한번 투표용지 한글로도 또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와 LA타임즈가 이 각각의 주민 발의안에 대해서 그 신문의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다른 것 다 일치하는데 하나만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하나는 주민발의안 48이요. 그 인디안 원주민 보호구역에 카지노 신설하기로 했었던 것.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뭐 재검토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는 노라고 했고 LA타임즈는 예스라고 했고 그 밖에 그 워러본드는 두 신문 다 예스. 스테이트 그 레이니데이 펀드요. 이제 비용 조금 예산 남아도 올 때 좀 저축하지 않은 것은 두 신문 다 예스. 헬스 인슈런스 그 레이스에 관해서는 45 노, 46 의료 배상금에 관해서도 두 신문 다 노. 그리고 이제 형량 개혁에 대해서는 두 신문 전부 주민 발의안 47입니다. 예스라고 이제 그 에디토리얼 페이지에서 밝혔습니다. 잠시 뒤에는